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데트로노미 32장 26절로 30절 말씀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I said I would scatter them and blot out their memory from mankind. 여기서 단어 scatter는 동사로 흩뿌리다 그런 뜻이고요. mankind 명사로서 인류 모든 인간 사람들 그리고 blot it out 하면은 지워 없애다 제거하다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lot out their memory 그래서 기억을 없애버리다 그러면은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함이 못할 것이 없으시면서 기억까지도 이렇게 없애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까지도 지울 수가 있다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겠습니다. blot 그 뜻으로만 보면은 동사로서 액체를 부드러운 종이나 천으로 빨아들이다, 닦아내다, 잉크방울을 흘리다 그런 동사의 뜻이 있고 명사일 때는 잉크 등의 얼룩, 오점, 오명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But I dreaded the taunt of the enemy, lest the adversary misunderstand and say, Our hand has triumphed. The Lord has not done all this. But I dreaded, 여기 dreaded 뜻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만 쓰는 거죠. 두려운, 무서운 그런 뜻입니다. 여기 taunt 하면은 동사로서 놀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명사일 때는 놀림, 비웃음, 조롱 그런 뜻이 됩니다. taunt of the enemy 그러면은 the taunt of the enemy 그 원수의 조롱거리. I dread 조롱거리가 될까? I dread 두렵다. Rest, The adversary, 여기도 adversary도 원수, 그런 적이란 같은 뜻이 되지요. enemy하고. misunderstand and say, 잘못 생각할까. rest는 접속사로서 뭐뭐하지 않도록 또는 뭐뭐할까봐 특정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rest, the adversary, misunderstand. 적들이, 나의 적들이 잘못 생각할까봐 겁나 두렵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our hand 우리의 손님 has triumphed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has triumphed 승리를 나팔을 불었으니까 승리의 나팔을 불었다고. The Lord has not done all this. 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운 거라고 하였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으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자 이네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Our hand has triumphed. 그것이 아주 커다란 미스언더스탠딩임을 잘못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승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셨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They are a nation without sense. There is no discernment in them. Discernment 하면은 명사로서 격식, 호감, 안목, 식견,
지식, knowledge라는 뜻도 있고요. intelligence, 판단력, judgment, discernment, eyes, insight 하면 통찰력이 되는데, 이런 뜻이나 vision, 견해, one's view, opinions, ideas, 이런 같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cernment, 여기에서 분별력. 우리는,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분별력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러니까 모략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knowledge and judgment, 판단력과 eye insight,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고, opinions, 의견도 있어야, knowledge, 지식도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고서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줄 알고,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그런 무식한 자가 통찰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제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센스, without sense,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닌 모략이 있는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29절 말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If only they were wise and would understand this and discern what their end will be. Their end 하면은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분별할 수만 있었으면은, 지혜가 있고, they were wise, 지혜롭고, and would understand, 이해력이 있었다면은, and discern, 그리고 discernment, 분별력이 있었다면은, 그들의 종말이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항상 그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감에 그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끝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일이 또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서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너무너무 참 대단하십니다. 한 명이 천을 쫓는다. 1대 천입니다. 그리고 2대 만 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How could one man chase a thousand or to put 10,000 to flight unless their luck had sold them, unless the Lord had given them up? Their luck had, 그들이, 반석이, their luck had sold them. 반석은 여기서 항상 하나님 을 의미합니다. Sold them,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unless the Lord had given them up,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luck had sold them,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Lord had given